네, 잘 사용하던 충전기인데요. 이와 같은 플러그가 내 앞에 젠더라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꽂아서 220에 딱 꽂았더니 뻑 하고, 네, 그 뒤부터는 충전이 안 된다고. 네, 빨간불이 안 돌린다고 보내주신 충전기입니다. 네, 당연히, 네, 110볼트용이죠. 네, 110볼트용을 220에 꽂아서 고장난 충전기 내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모습하고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거나 해서 트랜스가 네모진 게 철심 같은 것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리액터라 해서 자장을 뽑아주는 거 그거고요. 깨끗한 직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교류 성분 진행하는 거를 흡수해서 나올 때는 깨끗한 파형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자지, 이게 트랜스는 아닙니다. 여기도 트랜스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능상에서는 트랜스가 아니라 나인 필터라 해서 지나가는 라인에 비슷한 노이즈성, 네, 그런 경우를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트랜스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머는 1차단과 2차단의 권선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거를 절연형이 있고 피절연형이 있는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1차단과 2차단의 권수 대비 2차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강압이냐 승압이냐 해서 넘겨주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강압이죠. 내리는 거. 그런 트랜스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전압을 내려서 다시 배터리가 이게 18V니까 18V 충전될 수 있도록 뭐 19나 20V 정도가 출력이 될수 있도록 전압을 내려주게 되거든요. 여기는 전압이 110볼트이니까 110이 들어가서 전압이 대략 한뭐 19볼트라든지 20볼트 이런 정도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하는 부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릴까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여기서 다시 배터리백을 꽂는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증은 다시 밑면으로 갑니다. 네, 밑면에는 이와 같이 부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만충이 됐을 때 충전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과충전 되는 거를 방지한 회로가 또 밑에 있겠죠. 뭐 비교기라든지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1차단과 2차단 구분되는 시점에서. 여기는 다이오드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리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자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부품들,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살펴보고, 네, 그쪽 주변 회로를 훑어보면, 윤곽, 네,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번 시간에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수리개입니다. 네, 물론 수리는 제가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네,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본다고 파형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네,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세팅을 하고 이쪽 IC 해당되어 있는 그라운드는 이쪽으로 물리면 되겠습니다. 검침봉에 프로브 컨만을 이쪽에다가 접지를 시켜놓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넣고 스코프는 찍어볼 거잖아요. 파형을.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자, 110볼트에 해당되는 거죠? 110볼트 전기를 넣습니다. 네, 깜빡하고, 네, 동작 상태를 잠깐 보여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데이터 시트를 봐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더 키우는 데까지 키워볼까요? 네, 이 정도 조금밖에 안 켜졌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슈트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쪽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핀을 찍어 봅니다. 2번 핀. 3번 치고 4번 핀. 네, 여기는 지금 이제 파형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전압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배열을 고압으로 맞춰놓고 해보겠습니다. 발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110볼트용이니까 그 차이가 1배속, 10배속 배율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이 현재 여는 피드백 되겠네요. 피드백. 5번. 5번을 다시 맞춰놓고, 5번이 드레인 자리거든요. 소스 자리네요. 소스 그라운드.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맨 오른쪽 끝에가 드레인이네요. 드레인 자리 찍어봤습니다. EIC의 드레인 자리. 네, 그리고 이 다리 3개짜리 있죠. 3개짜리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소자, 다리 3개짜리. 거기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 했을 때 그라운드를 달리 바꿔놓고 컨먼을 바꾸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1번 핀을 찍어 봅니다. 스톤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1번 표시가 안될 때는 전압의 위치를 좀 내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없다 그러면 2번 핀을 찍어 보겠습니다. 2번 핀 가운데 다리라고 그러죠. 타임밸 쓸 때는 조정을 해봅니다. 표시되지? 이게 반응이 좀 느려서 보이시죠? 현재 세팅 값이 약간 좀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플링을 빨리빨리 불러와야 되는데 2번 핀짜리였고요.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 껐다가 키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리셋 초기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또 빠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 오른쪽 3번 찍어 보겠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그러니까 1번 핀에서 2번 핀 가운데 다리에서만 파형이 오게 되는데, 이게 파형이 오게 되는데 저 파형을 보기 위해서는 세크를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펴져 있는 거를 좁혀야죠. 좁히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크로 세크, 미리 세크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찍어볼게요. 좀 움직이죠, 그죠? 저걸 조금 더 10마이크로 세크, 10미리 세크 2번 핀. 좀 폭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당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 이쪽에 회로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IC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이유는 그 트랜스가 없으니까 얘가 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살펴보고자 회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다 보면, 예, 모아져서, 네, 다시 찍어 봅니다. 모아져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게 파형 보이시죠? 저 파형이.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부품을 살펴봤는데, 회로를 이어지는 회좀 따라가서 동작을 시켜보는 겁니다.
현재는 저는 부품 이상 있는 거를 찾아가면서 첸지 부품을 갈아보고 파형이라든지 높이, 속도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충전이 되는지 배터리팩 꽂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를 꽂아 볼게요. 네, 전기는 110V를 꽂습니다. 네, 전기를 꽂았고요. 네, 불이 한번 깜빡하면서 배터리 스캔 체크를 하는 중이었고요. 배터리를 꽂게 되면 이제 충전 상태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전기가 모자라면 계속 충전을 할 것이고 남으면 좀 이따 바로 만충됐다 표시를 할 것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벙 나가지 안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이 보내신 거였거든요. 잘 되지 않습니까? 수리는 잘 됐습니다. 충전을 보여주는 상태고요. 네, 이제 이분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와 같이 충전 상태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여기에 맞는 배터리 팩을 꽂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외에도 충전이 다 됐다 안 됐다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지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꼭 배터리 팩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0V짜리 220에 꽂아서 뻥 튀어서 동작 안 된다는 충전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